장동민 씨. 네. 예, 이게 사실 더 지니어스 파이널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. 10년 만에 다시 도전한다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네네네. 부담감이 있었고 또 달라진 네. 점은 뭔지. 맞습니다. 뭐 제가 이제 서바이벌 시작하고 뭐 이렇게 좋은 성적 거둔 지 벌써 10년이나 됐는데 저도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아, 이거 뭐 잘 해봐야 본전이지 않을까? 그것도 잘 해야지 라는 생각이 많았었는데 우리 또 피해 게임 제작진도 현정환 PD님께서 해당 출연료 2억이라는 또 어마어마. 아 이렇게 또 예 거짓부렁 할 거예요? 예 근데 그 제가 가장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 나와야 되는 또 필연이 또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가지마 나가지마라는 조언밖에 없었어요. 근데 그게 지니어스 처음 출연할 때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. 전부 다 나가지마 나가지마 지니어스 때도 나가지마 왜 나가지마 그랬더니 너의 실체가 다 드러나서 개망신 당할 거야 나가지마 나가지마라고 했었는데 저도 이제 그때 내가 왜 라고 생각을 해서 출연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들 나가지마 나가지마 하니까 왜 물어봤더니 이제 늙어서 못할 거야. 아니 주변에 도대체 어떤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? 모르겠어요. 쓰레기들만 잔뜩 있어가지고. 예, 그래서 저도 원래 좀 두려움이 뭐 있었지만 그래?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보여줄게 라고 미친 생각을 하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. 아, 우리 또 장동민 씨의 그 도전 의식에 네. 불을 질렀군요. 주변 분들이. 네, 맞습니다. 아. 근데 달라진 것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이 출연자들도 그렇고 제작진도 그렇고 서바이벌의 이 난이도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다라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. 하지만 그거만큼 훨씬 더 재밌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그만큼 더 리얼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.